친구들 안녕. 오늘은 믿음의 원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장막을 지었는데 그 장막을 한번 예쁘게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랜드를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우리 가랜드 도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랜드를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 가위로 이 가랜드의 모양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싹둑싹둑 예쁘게 모양을 따라 잘라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우리 아브라함이죠? 열심히 예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브라함 너무 쉽죠? 우리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은 또한 다른 글자를 한번 잘라볼게요. 혹시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아나요? 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 메이커의 A예요. 우리 A를 한번 또 싹둑싹둑 잘라보도록 할게요. 가위로 손을 조심하면서 우리 A까지 선생님 한번 잘라봤는데요. 다 자르기에는 선생님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잘라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조카 롯, 아내 사례, 아들 이삭, 그리고 웨이 메이커라는 글자까지도 다 선생님이 오려봤는데요. 자, 우리 오리고 나니까 위에 동그란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이 구멍을 한번 뚫어볼게요. 집에 펀치가 있는 친구들은 펀치로 구멍의 모양을 맞춰서 쏭쏭 뚫어주면 됩니다. 혹시 펀치가 없으면 우리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송곳이나 뾰족한 걸로 뚫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몇 개의 구멍을 더 뚫어볼게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고 나면 여러 개의 가랜드를 이제 끈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끈으로 연결할 때 선생님은 집에 있는 그냥 노끈을 준비했어요. 이런 끈을 노끈이라고 하는데 끝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여기를 테이프로 칭칭칭칭 감아서 잘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자, 구멍에다가 노끈을 넣고 하나 끼고 또 다른 친구도 예, 아브라함이었죠? 우리 아브라함도 구멍에다가 끈을 끼고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켜볼까요? 자, 선생님 또 완성품을 갖고 왔어요. 자, 가위로 싹둑싹둑 예쁘게 자른 가랜드를 끈으로 연결했더니 이렇게 예쁜 웨이메이커 가랜드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 그러면 옆에 있는 예쁜 천막에다가 한번 꾸며볼까요? 자, 이렇게 만든 가랜드를 예쁜 천막에 둘러주고 뒤에는 테이프나 여러 가지 테이프를 붙여서 완성을 해주면 우리 가랜드가 천막에 예쁘게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천막이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자는 방이나 현관에 붙여놓고 웨이메이커라고 써있는 이 글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즐거운 시간 됐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